네, 매력 넘치는 두 배우 현빈, 이보영 씨가 슬픈 사랑 이야기로 호흡을 맞췄습니다. 톱스타 커플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현빈 씨는 연인 소개경 씨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. 스크린으로 돌아온 현빈 씨, 이보영 씨 지금 만나보시죠. 네, 스크린에 3년 만에 복귀한 현빈 씨, 이번에 영화에서 이보영 씨와 연인으로 네, 만났습니다.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두 분이죠.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로 올겨울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할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. 현빈 씨 그리고 이보영 씨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셨을 텐데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이런 느낌이 나더라. 되게 나이보다 어른스럽다. 네, 좀 진중하다, 남자답다 그런 느낌. 나이 들어 보인다는 아니고요.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죠. 나이 들어 보이죠. 까칠하신대요. 아니요.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솔직하고 털털하다. 되게 이렇게 도시적인 여성분 좀 깐깐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좀 이렇게 마음도 넓고 그런 것 같아요. 이 수경 씨, 아까 내 돈 그걸 잘 좀 가지고 있어요. 사정이 있어서 그런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서 현빈 씨는 처절한 현실에 견딜 수 없어 과대망상증에 걸린 환자로, 또 이보영 씨는 아픔을 지닌 간호사로 변신을 했는데요. 실제로는 현빈 씨가 세 살이 어리지만 가슴 시린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. 연상의 여인이 더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? 조금 더 다가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연기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들을 받고요. 네, 그래서 조금 작업할 때 더 편한 것 같아요. 제가 누구를 이끈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끌려가면서 같이 맞추는 거니까. 오빠 너무 이뻐. 극 중에선 연상의 파트너를 자주 만났던 현빈 씨지만 연인인 송혜교 씨와는 29 동갑내기인데요. 두 사람은 지난 8월 교제 사실을 인정해서 화제를 모았었죠.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매너가 좋아요. 모든 분들에게 다 늘 웃어주세요. 송혜교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? 잘 지내고 있죠. 네. 내 여자친구는 이런 사람이다. 좀 자랑 같은 걸 왜 하잖아요? 그냥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예요.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냥 다 이뻐요. 네. 제 눈엔 다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보영 씨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연애를 하고 싶어진다든지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? 뭐 처음 듣는 얘긴데 오늘 지금 오빠가 유난히 보고 싶더라고. 네, 그런가 하면 이보영 씨도 지난해 3월 없어? 마지막 주문 나와 있어. 함께해서 호흡을 맞춘 지성 씨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한 말씀만 해주세요.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. 청순미인 이보영 씨의 이상형은 과연 어떤 스타일일까요? 우선은 인품이죠. 인품. 네. 그리고요? 그 다음에 나를 얼만큼 생각해주냐, 사랑해주냐,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네, 이보영 씨는 그동안 청순하고 단아한 역할뿐 아니라 요염하고 관능미 넘치는 역할까지 소화해내면서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낸 여배우인데요. 실제 성격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, 저를. 궁금하세요? 제 성격이? 79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30살, 30대 나는 이런 걸 꼭 잃어보고 싶다. 20대 때는 약간 예민하고 까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지고 저는 지금 되게 편하고 좋아요. 네, 좀 뭘 이루어보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활에 되게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싶어요. 지금 했던 것들보다 안 했던 것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것들은 뭐든지 다 도전을 해보고 싶죠. 네,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실 두 사람의 슬픈 사랑 이야기 벌써부터 네,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저희 영화 보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연예수첩 김승유였습니다.